괜찮습니까? 아, 이거 싫어. 공황장애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래. 여기나 자, 물 좀 주세요. 자꾸 뭔가가 걸려. 왜 맞는 것도 틀린 것도 같지 않지? 부친의 후두한 질병 기록과 따거의 목소리 특징이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흡사해. 말할 때마다 뭐 극듯이 소리를 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라고요. 후두암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. 게다가 여행사 이름과 원순이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무역회사 이름도 똑같고 우연이라고 하기는. 설마 작화쯤? 도팀장님, 지금 백미자 과거 자료 보고 있는데 따거와 친부의 특징이 지나치게 유사합니다. 사기꾼들 특징 중에 작화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이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이야기를 지어낸 다음에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작화증? 평생 해외여행을 못 가본 노인들을 공짜 여행으로 유혹해 개인정보를 모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. 노인들이 약관, 여행자보험 등 전문 용어에 어둡고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.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노인들을 공짜 여행으로 유혹해서 개인정보를 모으는 거죠. 노인들이 약관, 여행자보험 이런 여행 전문 용어에 어둡고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잖아. 어쩐지 기시감이 된다 했더니 오전 뉴스를 본 거였어.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어. 강센터, 백미자가 바로 따거야. 감시책 하나 방패로 세우고는 총책과 수금책 모두 혼자 한 거야. 우린 아주 제대로 속였어. 다시 지구대로 차 돌려. 예. 김경수, 갑자기 토하고 난리라 저희 여경이랑 화장실 갔는데. 수야! 군대 빨리! 어, 왜? 어떻게 된 겁니까? 백미자 어딨어요? 그게 후토를 너무 심하게 해서 화장실에 데리고 왔는데. 괜찮아요? 백미자 씨! 이미 눈치챘어.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.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. 지원 요청해서 수색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아니, 이 정도로 치밀하고 사기에 능하면 도주 계획도 미리 다 짜놨을 거야. 신분도 아마 여러 개일 거고. 강센터 말대로라면 우리가 본 것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야.